자, 여러분, 정기토익 시험 준비물입니다. 정기토익 시험 준비물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따져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험표, 수험표. 내가 시험을 정말 신청했는지. 물론 수험표를 여러분 출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험 보는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수험표.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고사장에서 선택했는지.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앞서 동영상에도, 여러분 소개 동영상에도 있겠지만, 또 고사장의 중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을 내가 바꿨는데, 내가 바꾼 고사장을 기억 못해갖고 다른 고사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여러분 혹시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주민등록증 지갑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머니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아, 얘야, 저기 주민등록증 좀 줘봐라. 나 뭐 쓸 데가 있다라고 해서 갖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러분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없으시다면 여권이어야 됩니다. 절대 도서관증, 학생증,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필 두 자루. 한 자루 여러분 시험 보다가 툭 부러졌어. 툭 부러졌는데 마침 여러분 연필이 그 나무 심 안으로 들어갔어. 남의 아심 안 들어가서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연필 깎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험 보다가 아주 안 좋은 현상. 연필 두 자루, 지우개. 지우개는 여러분 동그란 거 말고 전보 지우개, 큰 거. 왜냐면 여러분 막 지우고 있는데 떨어졌어. 떼굴떼굴 굴러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떨어졌어. 저거 주워야 돼. 저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전보 지우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주민등록증, 수험표. 그 다음에 연필 두 자루, 지우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날 아침에 아주머니들 있어요.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들 돈 주고 이제 아주머니들 아침에 좀 추우신데 힘드신데 그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